마이너스 AU와 B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A 곱하기 B와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A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마이너스 1 곱하기 A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따로 떼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순수를 괄호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1을 두고 A와 B를 묶었죠. 이거는 associative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뭔가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우리가 associative property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 곱하기 AB는 마이너스 AB.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특징이었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AB와 같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과 같단 말입니다.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